오늘의 천일 영화는 칼리프와 총비 이야기로 술탄의 궁에 초대받는 페르시아 대공입니다. 술탄의 궁에 이르자 여종이 먼저 들어갔고 잠시 후에 뒤따라 들어간 그들은 샘슬 니하르가 거처하는 중궁전의 대문에서 그녀와 합류했습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여종은 그들을 큰 홀로 인도하여 잠시 거기 앉아 있으라고 청했습니다. 페르시아 대공은 저승에 있다는 연락에 궁전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는데 지금 있는 장소의 장려함에 견줄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와 입은 타에르가 자리에 앉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예쁘게 생긴 흑인 여종이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을 내왔고 두 사람이 먹는 동안 여종은 정성껏 시중을 들어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손을 씻는 대야와 물이 든 황금 물병을 주었고 알로에 나무가 타는 황금 향로를 가져와 수염과 옷의 향을 쐬어주었으며 장미향이 스민 물을 수염과 얼굴 전체에 발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자리에 앉자마자 여종이 일어나 자기를 따라와 달라고 말했는데 그녀가 홀의 문 하나를 열자 또 하나의 널찍한 홀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더없이 아름다운 공간으로 새하얀 100개의 대리석 원주가 거대한 도명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고 각 원주의 기둥부리와 주두에는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들이 금으로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에 난 산책로에는 색색의 조약돌이 깔려 있었는데 그것들의 문양은 홀 양탄자의 것과 동일해 창가에 서서 정원과 홀 안을 번갈아 보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양탄자를 이루는 듯 느껴졌습니다. 페르시아 대공과 입은 타에르는 오래도록 창가에 서서 이 모든 장려한 광경을 감상했는데 눈이 경이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렇듯 궁전의 기이하고도 다채로운 아름다움 앞에서 찬탄을 거듭하던 두 사람의 눈에 문득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은 돔 건물 밖 두 사람이 서 있는 창가에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은사 장식을 새긴 인도산 플라타너스 목재 의자에 앉아서 손에 악기를 하나씩 들고는 연주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종이 떠나 둘만 남게 된 그들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페르시아 대공은 말했습니다. 선생, 현명하신 선생의 눈에는 힘과 위대함을 표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단지 흐뭇하게만 비칠 것이요. 나 역시 세상에 이보다 더 경이로운 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소. 하지만 이곳이 사랑스러운 샘셀니하르님의 거처이며 그녀를 이곳에 붙잡아 놓고 있는 이가 다름 아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라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면 사정은 달라진다오. 내가 만인 가운데 가장 불행한 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있겠어? 나의 연적에게 전적으로 예속된 존재를 사랑해야 하는 운명, 그것도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연적이 절대적인 힘을 휘두르는 이 장소에서 사랑해야 하는 운명 말이오. 187번째 밤. 이븐 타에르는 페르시아 대공의 말을 듣고서 대공의 안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궁의 소유자는 칼리프이지만 총비는 궁전 안에서만큼은 전적인 자유를 누려 적어도 이곳에서는 샘셀 니하르가 절대적인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리프가 이곳에 올 때는 반드시 호위 대장 메스루르를 보내 사전에 통보해 주니 걱정 말고 샘셀 니하르가 들려주려는 음악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이븐 타에르가 말을 마쳤을 때 여인들이 악기를 들어 연주한 다음 한 여인이 절묘한 솜씨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주제는 샘셀 니하르가 지시한 것이라 대공의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사람들의 흉금을 읽어내는 신통한 재주라도 있는 것이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보고 있단 말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당신의 그 고운 목소리가 내 감정을 그리도 잘 표현해낼 수 있단 말이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불렀는데 가사에 감동한 나머지 대공은 눈물을 글썽이며 몇 구절을 따라서 되뇌어 보았고 노래가 끝나자 동료들과 함께 몸을 일으켜 합창을 했습니다. 내용은 페르시아 대공이 곧 샘셀 니하르를 보게 되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내정 쪽에서 총비의 신복 여종이 10명의 흑인 여종을 거느리고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온 문에서 다시 아름답고도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인 10명이 나왔고 그녀들이 문 앞에 시립해 있는 가운데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8번째 밤.
이렇게 샘슬니아르는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여인 가운데 섰는데 멀리서 보아도 그녀의 모습은 다른 여인들과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마련된 보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아름답고 위엄에 찬 모습은 주위의 구름들마저 환히 빛내며 나아가는 찬란한 태양을 방불케 했습니다. 페르시아 대공은 샘슬니하르가 나타난 순간부터 그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는데 그는 이븐 타헤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하는 짓은 그만두겠어. 진실 그 자체가 드러났는데 더 이상 무슨 의혹이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오? 선생의 눈에도 저 어여쁜 여인이 보이시오? 그녀가 바로 내 모든 병의 근원이라오. 하지만 나는 이 병을 축복할 테요. 오, 잔인한 이븐 타헤르. 이 모든 혼돈을 초래한 이는 바로 당신이오.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여기 데려왔겠지만 지금 난 여기 와서 완전히 파멸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아니요. 아니요. 용서해 주오. 말을 마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이에 이븐 타헤르는 샘슬니아르는 칼리프가 가장 아끼시는 총비라고 말한 것은 대공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위험한 정열을 막아보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초대해준 샘니하르에게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해 결례를 범하지 않게끔 흐트러진 이성을 다잡으라고 했습니다. 샘슬니하르는 보좌의 자리를 잡은 후 고개를 약간 숙여 두 사람에게 인사했지만 눈은 페르시아 대공의 얼굴에 못 박혀 있었고 두 남녀는 이따금 한숨만 내쉴 뿐 아무 말도 않고 무언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입으론 오랜 시간이 걸렸을 이야기를 침묵의 언어를 통해 짧은 시간에 주고받았고 자신에 대한 대공의 감정을 알게 되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조금 전 노래를 했던 여인들이 그녀의 지시에 따라 그녀의 보좌를 중심으로 두 남자가 서 있는 발코니를 반원 형태로 둘러싸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두 연인의 서로에 대한 정은 한없이 도타왔다. 두 사람의 몸 안에 나뉘어 있는 두 심장은 실은 하나였다. 그들의 열렬한 갈망 앞에 장애물이 맞고 서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했다. 우리는 다만 서로를 이렇게 사랑할 뿐이거늘 어찌 사람들은 우리를 책망하는가? 차라리 운명의 여신을 탓하라. 노래를 듣는 샘슬니하르가 가사의 내용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절실히 느낀 대공은 격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여종에게 노래를 부를 테니 뮤트로 반주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는데 애절한 가사는 그의 격정적인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했고 노래를 마치자 샘슬니하르는 이번에는 자기가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는 페르시아 대공의 마음을 더욱 맹렬하게 불타오르게 했고 이에 그는 앞의 곡보다 훨씬 더 정열적인 노래로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두 연인이 노래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자 샘슬니하르는 격정에 굴복해 거의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보좌에서 몸을 일으켜 대공이 있는 홀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대공도 그녀의 의도를 짐작하고 즉시 몸을 일으켜 그녀를 맞으러 급히 달려가 문 앞에서 만난 두 사람은 팔을 뻗어 부둥켜 안고는 극도의 환희에 그만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샘슬니하르를 따라온 여종들이 아니었더라면 두 사람은 그대로 땅에 쓰러져 버렸을 것인데 여종들은 두 사람을 부축해 좌단에 눕힌 후 여러 종류의 향을 맡게 해 정신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189번째 밤 샘슬니하르는 페르시아 대공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길에는 방금 전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은은한 부끄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당신과 제 감정이 꼭 일치했지만 우리 사이에 찾아올 것이라곤 무수한 고통과 타는 듯한 그리움 그리고 극도의 슬픔밖에는 없을 테니까요. 이 모든 병들에 대한 치유책은 오직 하나, 영원히 변치 말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신의 뜻에 맡기고 그분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인, 저는 부인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부인께서 단 1초라도 의심하신다면 그건 제게 너무나 가혹한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인에 대한 사랑은 제 영혼의 일부입니다. 아니 죽고 난 후에도 영원히 간직할 제 영혼 최상의 부분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장애물, 그 무엇도 당신에 대한 저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말을 끝낸 페르시아 대공은 굵은 눈물을 흘렸고
샘셀니하르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이븐 타헤르는 시간이 없으니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마음껏 즐겨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샘셀니하르는 한탄했지만 그의 충고를 받아들여 간식용 과일이 차려진 탁자를 가져와 가장 좋은 과일을 골라 대공에게 주었고 그는 과일을 받아들고 그녀의 손이 닿았던 부분을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이 손을 씻은 후 다시 자리에 앉자 여종들이 감미로운 포도주로 가득 찬 크리스털 술잔 세 개를 금쟁반에 받쳐 들고 와서는 세 사람 가운데 놓았습니다. 샘셀니하르는 대공과 좀 더 은밀한 시간을 갖고 싶어 대부분의 여종들을 물러가게 했고 술잔 하나를 들고 뮤트 반주에 맞추어 다정한 내용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다음 술잔을 대공에게 권하면서 사랑을 위해 마셔달라고 청했는데 대공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마시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어 그녀는 여종의 손에서 뮤트를 건네받아 손수 반주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에 신복 여종이 황급히 들어와 샘셀니하르에게 고했습니다. 마닝! 메스루르와 두 명의 장교가 넷이 여럿을 거느리고 궁 앞에 당도하여 칼리프의 전가를 전하겠다며 마님을 뵙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페르시아 대공과 이븐 타헤르는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들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지만 샘셀니하르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천일여화 칼리프와 총비 이야기, 애절한 이별에 혼절하는 총비와 대공으로 이어집니다.